나도 사람인지 당연히 무섭지. 신발이 가져가고 싶어. 자, 집중. 자, 최근에 또 방송을 시청한 사람입니다. 흉가 다니시는 거 보고 제보 드립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10년 전쯤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동네 신당 근처, 잘 들어, 신당 근처란 말이 나왔어요. 신당 근처 흉가가 있어서 재미삼아 친구들이랑 흉가 체험을 하러 갔는데, 입구를 들어설 때 오른쪽 손에 서늘한 기분이 들고, 꼭 누가 제 손을 잡는 기분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움찔했고, 무서워서 친구들하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날 밤부터 꿈에 할아버지? 물음표. 할아버지인가? 한 분이 엄청 화난 모습으로, 꿈에서 엄청난 할아버지 한 분이 엄청 화난 모습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악몽에 시달리다 집에서 어머니가 무당을 불러 구슬한 뒤로 더 이상 할아버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서웠고, 다시는 흉가 그처럼 얼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 절대로 재미삼아 호기심에 절대로 이런 곳은 가지 말으라고. 10년 전인데 지금도 할배 귀신이 있어요. 그거를 알아보러 우리 또마가 온 거야. 나도 사람인지 당연히 무섭지. 제보자 말로는 신당이 있다고 그랬거든. 신당이. 신당. 여기를, 제보자분이 여기를 갔어.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여기를 가서 일이 생긴 거지. 여기다 문이자 문이 걸지 않았네. 이거를 여기야, 여기. 문부터가 지리네. 누구 있나요? 누구? 와, 기운바야. 어? 누구야?
들어갔을 때 두 귀신이 동시에 나한테 이렇게 했던 적이 극히 드물어. 두 현상이 한꺼번에 일어난 것은 우리 또마 방송 역대급이라고 봐도 돼. 거기 있어. 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어? 거기 뭐요? 거기 누구야? 안에 누구요? 자, 내가 들어가 주지. 내가 들어가 주지. 내가 들어가 주지. 아무도 못 나가. 내가 들어가 주지. 왜냐고? 나는! 야! 뭐야? 꿈봐! 하지 마시게. 세례시기념 1997년 12월 24일 1997년 12월 24일 뭐요? 할머니 신발
할머니 신발. 할머니 신발. 어? 누구요? 왜? 누구 있었어? 누구 있어? 그 신발이 가져가고 싶어. 뭐야? 얘들아, 오늘 장수 내 잘못 온 것 같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섣부르게 야문척 안 할게. 미안하다. 내가 섣부르게 야문척 안 할게. 내가 실례했다. 내가 실례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방금 버퍼.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와. 여기 어떻게 살아, 이 동네? 이쯤 녹아야 되는데, 씨발, 미쳐버리겠네. 뭐, 할 말 있을게라오. 할 말 있을게라오. 할 말 있을게라오. 어? 뭐요? 뭐야 이거요?
할 말 있을게라오. 할 말 있을게라오. 할 말 있을게라오. 어디 계시오?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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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 할 말 있으시오? 예. 네. 할아버지 말씀 조금만 듣고 가면 안 될까요? 예.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할 말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얘기 좀 들어드리려고 왔어라. 예? 예? 어디 계시오? 아, 그 나가라고만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다 들어드릴게라오. 예? 할아버... 할아버지! 아버지, 얘기시오. 무슨 말씀인지 다 드릴게요. 도치형, 혹시 방송 보고 있으면 여기 잊어. 어디를 잊으냐고? 여기를 잊으라고. 도치형 여기 잊어. 여기는 올 데가 못 돼, 도치형.
더 셌으면 셌지 약하진 않을 것 같다. 세상에 와가지고 저 조그만 집을 2층도 못 들어보고 갈 정도로 이건 말이 안 돼.